가격적으로는 견줄 제품이 없을 만큼 맛있어요. 이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제품을 꼭 구입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코스트코에 신규 입점된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19년 숙성 싱글 몰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의 스카치 위스키를 공급하는 알렉산더 머레이라는 독립병입자가 생산하는 제품인데요. 이 라벨을 보면 스페이사이드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라고 적혀 있어서 스코틀랜드의 스페이사이드 지역에서 만들어진 원액으로 병입되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페이사이드 지역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에서도 가장 많은 증류소들이 위치한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맥켈란이라든지 발베니, 글렌피디, 더 글렌리벳 등이 위치한 지역인데요. 정확히 어떤 증류소의 원액을 병입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라벨 그림에 크라이겔라키 브릿지라는 다리가 그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크라이겔라키 증류소의 원액이 아닌가 추측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크라이겔라키의 원액과 캐릭터가 너무 달라서 아닐 거라는 여론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독립병입자이기 때문에 어느 증류소인지보다는 맛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스펙을 조금 살펴보자면 46도의 도수로 750ml에 15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스카치 위스키가 700ml라는 걸 고려한다면 14만원대에 19년 숙성 싱글몰트가 판매된다는 건데 가격적으로는 견줄 제품이 없을 만큼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숙성 같은 경우는 EX 버번 캐스크, 즉 재사용 버번 캐스크에서 18년 이상 숙성을 하고 마지막 9개월 동안을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했다고 하는데 이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이런 발베니 12년 더브루드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9개월 동안 쉐리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했기 때문에 이 쉐리의 풍미를 더하기에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내추럴 컬러나 논칠 필터링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카라멜 색소가 일부 포함되었고 냉각 여과를 통해서 불순물들을 한번 걸렀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도수가 46도로 일정한 것으로 봐서는 물을 첨가해서 도수를 일정하게 맞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맛이 너무 궁금하니까 제품을 오픈해서 한 잔 따라서 마셔보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같은 경우는 나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잔 따라줬고요. 먼저 컬러를 보면 어느 정도 진한 갈색을 보여주는데 살짝 붉은 빛이 감도는 느낌의 갈색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쉐리 캐스크 피니쉬 위스키들을 생각했을 때 19년 정도 숙성해서 나올 수 있는 컬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추럴 컬러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카라멜 색소가 일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레그 같은 경우는 46도의 위스키치고는 살짝 묽게 흐르는 그런 느낌이고요. 향을 한번 보면 쉐리의 캐릭터가 굉장히 잘 느껴지네요. 그런 건과일의 풍미가 특징적으로 잘 느껴지고 약간 바닐라나 카라멜 류의 달달한 느낌도 그 뒤에서 은은하게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곡물류의 약간 고소한 느낌도 느껴지면서 생강류의 매콤한 향도 함께 느껴지네요. 이 향만 맡았을 때는 어느 정도 복합적이고 쉐리의 느낌이 잘 묻어있는 그런 위스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맛은 어떨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봤을 때는 향에서는 건과일의 느낌이 더 잘 느껴졌지만 맛에서는 이 카라멜류의 달달한 느낌이 더 잘 느껴지고요. 처음에 입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카라멜의 달달한 느낌과 함께 약간의 매콤함이 먼저 느껴지고 뒤로 갈수록 과일 맛이 느껴지는데 전반적으로 바디가 무겁다거나 눅진하다거나 라는 느낌보다는 살짝 가벼우면서 약간 질감은 오일리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피니쉬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강하게 깊게 이어지진 않지만 은은하게 잔잔하게 잔향이 길게 이어지네요.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이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맛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쉐리 캐스크 피니쉬라고 해서 이 쉐리 캐스크의 눅진한 느낌을 기대하고 드신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 게, 약간 버번 캐스크의 특징이 조금 더잘 느껴지는, 비슷한 위스키를 찾자면 달모어 15년과 조금 유사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법 매콤하기 때문에 이 매운맛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매콤함이기 때문에 오히려 맛의 복합적인 면을 더 강조해주는 괜찮은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밸런스적인 측면을 보자면, 피니쉬가 조금 약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전반적인 풍미가 괜찮아서, 기본적인 엔트리 제품 12년 숙성 위스키들을 전반적으로 다 드셔보시고, 한 단계 더 높은 고숙성의 제품을 도전해보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할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만큼 맛의 깊이라든지 어느 정도 복합적인 캐릭터, 그리고 개성 있는 맛, 이런 것들이 엔트리 12년 제품과 비교해서는 확실히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쉐리 캐스크의 특징적인 개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고숙성 제품들, 예를 들면 글렌드로낙 18년이나 맥켈란 18년, 이런 제품들을 기대하고 드신다면 생각보다 쉐리의 캐릭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약간은 실망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고려한다면 그 제품들의 반값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번에는 물을 살짝 첨가해서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에 따라둔 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약간 구운 사과 같은, 이 사과잼과 구운 사과 중간쯤에 그런 달달하면서도 약간은 상큼한 향이 느껴지네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첨가했더니 더 달아졌어요. 이 카라멜류의 그런 달달함이 직관적으로 굉장히 잘 느껴지고요. 아까 향에서도 맡았다시피 이 건과일의 눅진한 느낌보다는 살짝 구운 사과 같은 약간의 청량감이 포함된 달달한 과일의 캐릭터도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코스트코 커클랜드 시그니처 19년 숙성 스페이사이드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는 159,900원에 750ml 용량, 46도의 도수까지 고려한다면 가격 대비 아주 괜찮은 맛을 내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비슷한 숙성 연수의 다른 유명한 위스키들과 비교하면 피니쉬도 조금 짧은 편이고, 쉐리캐스크의 눅진한 느낌도 조금 부족한 편이지만, 가격이 절반도 안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쇄할 만큼 가성비 측면에서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위스키 대란 속에서 이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제품을 꼭 구입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맛을 보여주는 이 코스트코의 19년 숙성 스페이사이드 싱글 몰트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구매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안주는 이 미니 머핀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빵이 은근히 쉐리 계열의 위스키와 페어링하면 괜찮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렇게 초코칩이 박힌 머핀을 선호하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페어링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뒷맛이 부드럽고 고소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라서 상당히 페어링하기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코스트코에서 새로 출시된 19년 숙성 싱글 몰트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식 생활 되세요.